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저의 감정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뭔가 따뜻하기도 하고 또 먹먹하기도 하고 감독님이 바라보는 영화의 그 시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섬세한 스타일도 우리 영화랑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먼저 떠난 아내 수아를 잊지 못하고 홀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진 캐릭터와 실제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모습과 되게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많이 든든했고 뭔가 이렇게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설렜어요. 되게 엉뚱하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무뚝뚝한 말투도 있고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수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연기는 뭐 워낙 잘하고 설레이면서도 풋풋한 어떤 순수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되게 재밌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조건 그냥 미소 짓게 만들잖아요. 중간중간에 긴장을 풀어주고 약간 웃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로서는 완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냥 그 눈물 고인 채로 그냥 그 대사를 그대로 읽어가는데 저는 그 모습에 완전 반했어요. 연기를 전혀 해보지 않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신선함이 고스란히 스크린에 나올 것 같고요. 100%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흔히 봐왔던 장소인데 불구하고 우리 영화에서는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로케이션들이 너무너무 예뻤고 자연의 풍광으로 나왔을 때 시원하다거나 좀 가슴이 탁 트일 것 같은 그런 롱샷을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스토리를 그러니까 미술에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집에서도 가족 간에 스토리가 많이 녹아져 있고 이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우진이 수아한테 준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맑은 날과 흐린 날이라는 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저희는 반대였거든요. 비가 와야지 행복하고 그래서 달리 좀 색을 많이 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고 느끼게 되는 고귀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한 번쯤은 말없이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들 만나러 오세요.